오늘 금요일 오후인데요. 오늘은 이제 평일 날인데 학교를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딸아이를 태우고 가평에 있는 소랑 캠프라는 캠핑장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바람 엄청 많이 와가지고 차탱이 모자라지는 않았는데. 안 모자랐어. 이게 모자라고 모자란 제가 하면 돼. 그 다른 집에 가서 또 오기 때문에. 그렇지. 갑시다. 목마르다. 그럼 이거. 어? 아. 야, 막상 태우려니 좀 아깝다. 너무 아까워. 이거 뭐 어차피 버린다고 했던 건데. 보지 말고 그냥 갔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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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눈에다가 뭐 빨간색 뭐 색소 같은 것도 넣고 진짜? 그런 것도 느꼈대. 도착했습니다. 차가 꽤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빨리 온 것 같아요. 한숨 잘 자고 일어났어? 자, 저희들 소랑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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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창한 숲 속에 이렇게 사이트가 아빠 해 때문에 안 눈부셔요? 눈부셔. 아빠는 선글라스 써. 너도 선글라스 쓸래? 쓰면 선글라스 쓰면 조금 나 보기가. 똑같이.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눈부셔? 너 그 쳐다보잖아. 다리가 엄청 짧아 보여. 위에서 찍으니까 다리가 엄청 짧아 보여. 방금 전에 트렁크를 열자마자 공이 탈출을 했어요. 저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나중에 주우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짐을 빼야겠습니다. 선주야, 저 밑에 공 있어, 공. 아, 저거 우리 공이야, 우리 공. 아까 트렁크 열자마자 공이 탈출했어, 탈출. 그래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갔어. 축구한 게임 뛰고 왔어. 축구한 게임 뛰고 왔어? 제가 이겼어요. 그래? 난 이겼어. 엄마랑 단 둘이? 난이 제법 일꾼 같은데. 이렇게 짝퉁한데. 내가 좀 나가. 방향 맞아?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지금 이제 태워가지고 가평에 왔는데요. 캠핑장에 도착하고 설치를 막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캠핑장에 도착한 직후에는 이렇게 노을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텐트를 다 치고 나니까 이제 해가 차타고 달리는 기분 상태도 알아.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팬츠 꾸르르랄라 노래 부른다. 에이 징그러 징그러 왜 할아버지 팬티 색깔 봐주는 초파람보 징그러 왜 할아버지 팬티 색깔 푸지게 색깔. 주기 전에 빨리 이제 텐트 하고 쳐야 돼. 맞췄어요? 맞췄어? 불도 이게 해야 되고. 아빠! 전기 작업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아. 조금 있으면 금금해진다 지금. 6시 넘고 밥도 먹어야 되고. 6시 다 돼가네. 봐봐.
불멍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유모차 타고 안녕하세요, 케이스원입니다. 아빠 징그러워요. 아빠 징그러워요. 오늘 이번 캠핑 때 저희가 2박 3일 정도 머물 예정인데 오늘 도착한 오늘 첫날에 막 이제 텐트를 치고 저녁이 됐으니까 여유있게 뭐 고기 구워 먹기는 좀 그렇고 라면으로 오늘 간편하게 첫 식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 나은이가 조금 안정을 찾았네. 그래서 아주머니가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다고. 애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냐고. 되게 얌전한가 보다. 밖에 나가면 얌전하긴 한데 집에 오면 시끄럽게 하는데. 아저씨 아주머니 다 좋죠. 다 좋은 것 같아요. 아저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일반 회사원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엔 도통 안 보이던데. 아니 나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 그래? 뭐 축구차로 갔다 온다거나 이럴 때. 정말이. 너도 못하는 거 아니야? 나도 오늘은 저희가 여기 소랑캠프에서 약간 고지대에 있는 사이트를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 위아래 뭐 이렇게 비어 있다 보니까 완전 전세캠처럼 조용하네요. 아주 조용하고 좋습니다. 오붓한 느낌. 아주 조용하고 좋은데 개수대 화장실 너무 멉니다. 여기에서는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어. 나갑시다. 조명이 지금 역광이야. 여기다 달까? 차라리 거기다 달면 그럴까? 맛있겠다 나나. 와. 오랜만에 끓는 라면을 먹을 것 같은데. 자, 그만. 와, 김치 맛있다 이거. 어디 김치지? 뭐 얼마 전에 저기 플러스 가서 한 비비고. 아, 비비고야. 어제 그걸로 저 김치찌개 끓였잖아. 요즘은. 김치 집에서 해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잘 있을까? 잘 없지 싶어. 다 사먹지 않을까 싶어. 돈 더 많이 들어. 돈 더 많이 들고 몇 번 또 맛도 실패할 수도 있고. 몇 번 시도해봤는데 걱정이지만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저번에 영화 좀 있어. 영화 있으면 나 혼자 보라고? 항상 아 이상해. 영화 보다가 왜 잠이 드는지 몰라. 아니 왜냐면요 영화는 아주 길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지루하고 막 자꾸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옛날에 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같이 이렇게 막 예전에 비디오지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 테이프 빌려가지고 같이 보다 보면 아버지 어머니 꼭 주무셔. 정말 재밌는 건데 야 그게 약간 그런 건가 나도. 보다 보면 어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 보다 보면 졸려 나는. 그거 말하면 안 되지. 아빠 지금 팬티만 입고 있는 거 말하면 안 되지. 아 이쪽에 있구나.